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내일 나오네요. 도피. 이때가 이제 도피 어렸을 때죠. 전성기 도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또 아니기는 한데. 매력은 없네요. 오. 각성 형태의 스킬을 좀 쓰네. 각성 형태의 스킬을 좀 쓰네요. 득점자로 나오겠지? 공격수로 나오려나? 마지막 스킬이 괜찮기는 한데, 요거 신맵이죠? 자, 여기가 드레스로저 신맵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했고, 슈거 한번 보겠습니다. 슈거. 자, 슈거 등장. 자, 슈거입니다. 슈거, 여러분. 수비수라 그래요. 아, 그냥 장난감 쏘는구나. 아. 안심시대, 이거 안심하세요? 뭐 이런 것 같은데. 어? 장난감으로 만드네. 그치. 슈거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야지. 역시, 슈거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야 맛이죠. 따지고 보면 슈거가 최강캐라니까. 자, 큰 장난감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깃발을 뽑고, 그리고 터치해서 이렇게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장난감으로 만든 다음에 딜을 크게 주면 좋은데. 그게 꿀일 것 같은데. 자, 장난감을 발사하는 게 일반 공격. 수비수라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스킬은 장난감 크게 해서 나가는 거. 발사하고 공격하는 거. 자, 깃발을 뽑고, 자, 터치해서 장난감을 만들죠. 아, 여기서 딜을 빡 때리는 그 스킬이어야 괜찮았을 텐데, 슈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도피보다는 슈거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플라밍고는 과거 도플라밍고보다는 현재 도플라밍고가 더 강하죠. 뭐 원작상 계산을 해본다면. 자, 이 맵은 드레스로자 신맵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생각보다 슈거는 괜찮네. 도플라밍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도피는 좀 아쉽죠. 아시바도 좀 아쉽죠. 근데 평타를 원거리 때려서 좋기는 하네. 이거 봐, 딜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깃발을 뽑고, 그리고 여기서 실실 열매 각성 공격 한번 때려주고, 뭐 요런 형태네요. 자, 요렇게 도플라밍고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하지만 내일 뽑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